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조선 왕조. 험난하고 위태로울 때도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굳건히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냈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 중심에는 왕실 복식이 있었다. 조선의 이념과 사회를 고스란히 담은 왕실 복식. 거기에 선조들의 과학까지 덧대어졌다. 경험과 과학에서 비롯된 바느질 기술에 정성을 더해 탄생한 왕실 복식. 그리고 왕실 복식의 활용 점정이었던 금사. 단절됐던 금사의 제작과 직물 기술을 살펴본다. 복식으로 본 조선 왕실의 삶에서 조선의 역사와 과학을 만나보는 시간.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국 최고의 박물관으로 꼽힌다. 이곳에 미국 및 한국의 유명 인사들이 모였다. 이유는 조선의 왕실 패션을 보기 위해서였다. 미국 최고의 박물관에서 펼쳐진 조선 왕실 패션쇼. 조선 왕실 복식의 자부심과 아름다움이 아메리카 전역에 전파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반응 또한 뜨거웠다. 한복에 대한 조선 왕실에 대한 찬사로 이어졌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옷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니네 나라에 옷은 힘이 있어. 그건 뭘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색깔의 그 조합이나 우리가 부상하는 그의 상징적인 그런 옷들의 장식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감탄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뉴욕에 이어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왕실 복식 패션쇼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메리카에 이어 유럽 대륙에서도 조선 왕실 복식의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 패션쇼는 조선 전통 복식을 뛰어넘어 조선의 왕과 왕비의 다양하고 화려한 옷을 외국에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메트로폴리탄에 이어 루브르 박물관 패션쇼를 기획, 제작하고 진행까지 했던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의 복식, 정말 조선 왕조의 복식을 다 보여준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가장 메인의 왕의 복식, 왕비 복식을 보일 수 있어서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신분 제도가 존재했던 조선시대.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신분이었던 왕이 사는 궁궐에서 왕족을 비롯해서 노비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았다. 그 수는 3,000명이 넘었다 전해진다. 궁궐에서 조선시대 신분사회의 단면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왕실에서는 한눈에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 궁궐 사람들의 신분증, 바로 옷이다. 지금도 누가 딱 입고 나오면 그게 멋있으면 완전히 유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궁에서 누가 이렇게 입고 뭐 어디 행차 뭐 어디 갔을 때 그걸 보고 일반 서민들도 똑같은 색깔 그렇게 똑같이는 못 지금처럼 못하지만 그거 비슷하게는 하니까는 궁중의 역할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궁중이 패션의 리더, 선두주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선망이 대상이 됐던 왕실 복식. 그만큼 가장 귀한 재료와 최첨단의 복식 기술을 가진 곳이 궁궐이었다. 왕과 왕비의 옷에서 권위와 위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문무백관의 옷에서는 본분과 직책이 드러날 수 있도록 궁궐 복식은 섬세해지고 과학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왕실의 다양한 제사와 행사에 맞춰 왕실 복식은 더 세분화되고 화려해졌다. 궁중 복식이라고는 어떻게 보겠느냐면요, 모든 좋은 기술, 모든 좋은 그 디자인 이런 것들이 밀집된 하나의 그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브랜드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조선 패션의 집약, 조선 최고의 브랜드 궁궐 복식. 그리고 이 중에서도 최고의 품이 있는 최신의 옷을 입어야 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왕이다. 조선 하늘이라 불렸던 왕.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그리고 그 옷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조선 복식의 상징 왕의 옷에 대해 알아보자. 조선의 궁은 국가의 상징이자 최고의 통치 기관이었다. 궁궐 안에 조선이 있다 할 정도로 궁은 조선 심장부다. 그리고 궁궐은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공간이며 정사를 보는 집무실 겸 조선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했다. 그래서 궁궐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왕뿐이 아니었다. 아무래도 이제 궁에는 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하는 왕족이 있었겠지요. 그 외에 이제 왕과 더불어서 조선을 통치했던 양반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런저런 면에서 보조하던 많은 일꾼들, 그리고 궁을 호위하기 위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 해서 한 3천 명 이상이 궁중 안에 있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궁궐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과 내관, 그리고 왕과 정사를 펼쳤던 문무백관, 여성의 최고 권력자 중전을 중심으로 내명부의 후궁들과 상궁, 외명부의 궁녀로 나눌 수 있다. 3천 명의 사람들의 역할과 신분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궁은 법도에 따라, 신분에 따라 호칭과 대하는 예법이 달랐으므로 궁궐한 사람들의 계급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필요했다. 옷을 가지고 이제 신분을 구별하는 거예요. 왕의 옷, 왕비의 옷, 세자의 옷, 세자빈 옷 다 다르고요. 양반 관료들도 그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 옷이 다르고, 군인들 옷이 다르고, 또 거기 들어와서 일하는 궁녀들 옷이 다르고, 환관들 옷이 다 달라서 일단 복식을 통해서 궁중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구별했습니다. 천명, 하늘에서 정한 사람, 바로 조선의 왕이었다. 천명을 받은 왕은 조선의 국권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국가 그 자체로 여겨졌다. 궁궐 최고의 권력자이자 조선의 법,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늘이었던 왕,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크게 나눈다면 면복이 먼저죠. 면복, 그다음에 상복으로 우리가 영포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융복, 조복이죠. 융복, 조복, 평상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의 옷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입었다. 그만큼 왕의 역할이 많았다는 것이다. 정사를 볼 때, 제사를 지낼 때, 사신을 맞을 때, 궁궐 행사가 있을 때 왕은 다양한 옷을 입었다. 특히 곤룡포는 조선의 왕이 가장 자주 입은 옷 중 하나다. 곤룡포는 정확히 어떤 옷일까? 왕이 최고 통치자로서 일상 직무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일상 상자를 써서 상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곤룡포는 이 깃이 둥글기 때문에 달령이라고 이 포를 달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왕의 경우에는 대홍색을 입고 왕세자는 아청색을 입습니다. 곤룡포는 곤복 또는 용포라고도 한다. 왕이 시무복으로 입었던 정복이다. 곤룡포는 주로 편전에서 입었다. 가슴, 등, 양 어깨에는 왕을 상징하는 발톱수가 다섯인 오조령을 수놓은 원보를 붙였다. 깃이 둥근 단령이 포의 기본 형태다. 주로 조선의 왕의 곤룡포는 대홍색, 붉은색을 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푸른 곤룡포를 입었다. 왜 청색을 입은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의견이 뭐 학자들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새로운 왕조를 세운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청색의 곤룡포를 입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쪽에 위치해 있고 동쪽을 나타내는 색상이 청색이기 때문에 이런 그 동쪽에 위치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그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청색의 곤룡포를 입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 푸른 곤룡포에는 조선의 정체성과 당위성, 그리고
조선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곤룡포에 착용한 관모는 바로 익성관이다. 궁궐에서는 상투를 보이는 일이 법도에 어긋난다 여겨졌다. 그래서 옷마다 각기 다른 관모를 썼다. 익성관은 매미 날개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미 날개 형태를 하늘로 향하게 붙인 것이 왕의 익선관이다. 매미는 청렴과 겸손을 상징하는데 익성관의 매미 날개를 다른 것은 선정을 베풀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익성관은 신하들도 착용했는데 왕의 익성관과는 차이가 있었다. 턱이 두 개진 그 모정이 있는데 앞에 거가 낮고 뒤에 것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사모라 그러면은 그 날개 각이라고 하는 것이 양옆으로 늘어나 있는데 임금님의 익성관은요 그게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왕은 상복 곤룡포를 입을 때는 반드시 익성관을 쓰고 옥대를 착용했다. 옥대는 옥으로 만든 허리띠로 곤룡포의 품위와 위엄을 더했다. 그리고 곤룡포에는 흑화를 신었다. 왕실에는 관례가 시기마다 있었고 혼인 또한 큰 행사였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례도 중요한 업무였다. 선왕에게 지내는 제사뿐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는 하늘에 드리는 제사는 조선 왕의 중요한 임무였다. 왕실 최고의 행사나 제사가 있을 때 왕이 입은 옷이 따로 있었다. 왕으로서 최고의 의례를 감당할 때 대례복으로 입는 것이 면복입니다. 그래서 책봉을 받는다든지 즉위한다든지 가례에 또 관례에 입는 그런 대례복으로서 입고 또 제사에 입는 제복으로서도 면복을 입습니다. 대례복으로서 면복과 강사포가 있는데 면복과 강사포를 다 법복이라고 했습니다. 면복은 최고 예복으로 왕의 의복 중에서 가장 화려했다. 면복의 구성을 보면 곤복은 겉옷으로서 그 길이는 정강이까지 내려오며 앞이 완전히 터졌다. 면복이 최고의 예복인 만큼 옷의 장식 또한 곤룡포에 비해 다양하고 화려했다. 겉옷 곤복은 장복이라고도 한다. 여름 면복은 갑사 종류의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장복에 왕을 상징하는 아홉 가지 무늬가 들어가 있어 구장복이라고 불렸다. 갑사는 속이 비칠 정도로 살핏하게 짠 비단 옷감을 뜻한다. 대례복인 만큼 다양한 직물과 문양이 사용된 옷이다. 장문에 의해서 구장복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12장복이라는 건 황제의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입었던 이제 대한제국 이후에 12장복이 나오게 된 거죠. 그전에는 구장복이었었죠. 그러니까 구장복은 어떤 위엄, 그 옷으로 표현하는 왕의 옷이다. 라는 게 보여지는 게 바로 구장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면복에 착용하는 관모는 면류관이었다. 겉은 검은색이며 면류관의 가장 윗부분을 평천판이라 하는데 평천판은 긴 판이 수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뒤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형태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면 앞이 살짝 숙여진다. 임금님이라고 하면 한나라의 그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하에 무서울 게 없고 그다음에 누구한테도 내가 으뜸이라는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모자로서 앞을 수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굽혀줄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거기에 담고 있고요. 평천판을 가로질러서 긴 끈이 달려있는데 귀 옆에 작은 구슬 같은 게 있다. 그것의 명칭은 충이다. 충은 귀에 닿는 부분이며 의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가려서 들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장방형의 천판이 놓이고 천판의 앞쪽에 면류, 구슬이 달려있다. 조선의 왕은 아홉 줄, 세자는 다섯 줄을 달았다. 류로 그 사물을 너무 명석하게 보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런 류를 늘어뜨렸다고 합니다. 사물을 볼 때 너무 명료하게 보지 마라.
남의 그 좀 흐트러짐이라든가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는 가려보거라. 그러니까 수지청 증모라고 너무 맑은 물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 류의 그러한 철학들을 좀 담고 있었습니다. 국조 오래의 설에 의하면 면복은 면류관, 곤복, 치마, 중단, 폐슬, 폐옥 등 장신구도 다양하게 달린다. 그중 폐옥은 양옆에 늘어뜨리는 장신구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 이것은 왕마다 소리가 달랐다고 한다. 모든 소리가 똑같을 수 없고 그 사람의 발걸음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거가 움직임에도 반영이 되니까 상대에게 내가 가는 것,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감으로써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문과 무관들은 궁궐에서 근무를 했다. 원래 궁 밖에 근무처가 있었다. 경복궁 앞에 육조거리가 관리들이 직무를 하는 곳이었다. 육조거리는 광화문 앞 좌우의 의정부를 비롯한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조 등 주요 관하가 건설되면서 형성되었다. 하지만 왕과 의논해야 하는 인사권이나 사헌부 관리 등 자주 궁궐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졌다. 삼정승, 이조판서, 또 병조판서, 삼사 그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궁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출장소가 있었어요. 정승들이 들어가는 곳은 이제 빈청. 그리고 이조와 병조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왕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가서 있는 정청, 또 사원부 관리들이 그 백관 탄핵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궁 안에 있습니다. 대청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출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뭐 한 2, 30명 관료가 들어와 있겠죠. 국왕 옆에서 상시적으로 보조하는 관리, 승정원이나 내의원 관리 등 100명 이상이 궁궐에서 머물렀다. 관료들은 품계에 따라 옷을 입었다. 제복은 4품 이상만 입을 수 있었고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입었다. 관료들의 복식은 색깔과 형태에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어 구분이 쉬웠다. 그리고 제복에서 문과 무관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바로 흉배다. 관복 가슴 부분에 다는 것으로 신분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흉배가 신분을 드러내는 가장 큰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관의 경우에는 날짐승, 날개가 있는 날짐승을 쓰고요. 무관의 경우에는 길짐승, 네 발 달린 동물, 문양을 쓰게 되고 왕의 옷에도 왕을 상징하는 흉배가 있었다. 문무백관들의 흉배와는 다르게 둥근 웜 모양이며 용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왕은 흉배가 아닌 보원보라 불렀다. 궁궐의 남자들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건 옷 복식이었다. 한눈에 봐도 그가 어떤 신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왕의 옷이 단순히 권위와 화려함만을 담은 것은 아니었다. 백성에게 귀 기울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옷에 왕의 행동을 제한해두기도 했다. 조선의 왕 그리고 문무백관들은 복식을 통해서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몸에 새겼다. 궁궐 신분증 옷 복식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상의원은 조선 최고의 복식 기술자들이 모인 곳이다. 왕과 왕비 등 왕족의 옷을 만들고 내부의 금보 등을 맡아보던 관하였다. 상의원은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는데 연산군 일기를 보면 천에 염색하는 옷 제작의 기초부터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천을 만드는 면직부터 염색 그리고 재단 재봉까지 상의원 한 곳에서 궁궐 복식을 제작했다. 최고 옷 기술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왕의 옷, 그러니까 궁중 복식이겠죠. 왕족들의 옷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옷이라 그러면 이런 옷만이 아니라 모자에 머리에 쓰는 모자, 옷에 들어가는 다양한 자수, 무늬, 또 그 신발 이런 것들 일체가 들어가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기술자들, 조선 최고의 복식 전문가들이 상의원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옷은 단지 복식이 아닌 국가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상의원은 왕과 매우 가까운 기관이기도 했다. 상의원은 궁궐 내에 비밀 조직과 같이 움직였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이 되지 못했다. 이유는 금이나 옥 등 보석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식의 화려함의 극치라 불리는 금사를 만들고 관리하는 곳이었다. 금사는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실이다. 왕과 왕비의 원보나 문양 등에 사용이 됐다. 금이라는 것은 아주 찬란한 빛이라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도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람들이 금을 매우 좋아했죠. 그런데 복식에는 그런 궁중의 왕비의 치마라든가 원산이라든가 복식에 사용되고 또 왕의 흉배에도 금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영조는 사치를 금했다. 문양이 있는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금사 또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영조시대 이후로 궁궐 복식에서 금사는 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금사 제작 기술 및 또 그것을 어쌀 수 있는 문직 기술이 단절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금 유물의 원형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심현욱 교수 연구팀은 금사 복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4년여에 걸친 금사 복원은 성공했다. 그러나 문헌과 출토 복식의 금사를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금사 제작 공방 및 장인의 체계를 밝힐 수 있었으며 또한 유물의 과학적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사 제작에 필요한 그 재료의 최적 요건을 마련하고 또 기술을 밝힘으로써 금사 재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금사를 XPF로 촬영, 굵기와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을 했다. 금사에는 편사 종류와 연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편사는 종이에 금박을 붙여서 얇게 자른 실이고 연사는 편사 여러 개를 명주실로 꼬아서 만든 실이었다. 편사의 너비는 평균 0.3에서 0.4mm, 연사형 편사는 너비는 0.7 정도, 두께는 0.04 정도 되었다. 과학적으로 다시 재현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수행했고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다양한 그 과학적 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의사시료를 만들고 그 의사시료가 과연 금직물로서 즉 금사로서 어떤 우리가 가능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토 복식을 통해서 금사의 금 비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금사에서 내포된 금의 비율을 통해서 당시 금 기술을 알 수 있었다. 금사의 금 비율 측정 결과 80% 이상이 금으로 되어 있었다. 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금을 분리해내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사를 만드는 목적이 보다 화려하고 그리고 어떤 금직물로서의 어떤 멋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순금만이 좋은 금사하며 그다음에 어떤 성분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해서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사가 갖고 있는 광택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이나 일본, 한국의 어떤 금사에 대한 성분을 비교해보면 뚜렷한 어떤 그 어떤 성분비의 차이가 나오진 않고요. 금사의 복원 과정은 크게 배지 처리, 금박 올리기, 야광하기, 재단하기로 나눌 수 있다. 배지는 실을 만들 종이를 말하는데 금사를 사용했던 일본, 중국과 다르게 닭종이를 사용했다. 닭종이에 아교를 바르고 금박을 올렸다. 금박을 배지에 올린 다음 야광, 금박의 표면 발색을 증대시키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0.3에서
0.4mm 정도로 잘라낸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단절됐던 금사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금사 복원의 일환으로 문짓기 또한 복원했다. 문짓기는 실을 이용하여 옷감을 짜는 기계로 금사를 이용해 직물을 만들 땐 반드시 문짓기를 사용해야 한다. 복원된 금사로 문짓기를 이용해 직조까지 해냈다. 조선시대의 임원 경제지에 나와 있는 그 문짓기 돌을 바탕으로 또 중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그 전통 문짓기를 참조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짓기는 금실로 문양을 넣은 직물을 제작한 틀이다. 직물은 날실인 경사와 시실인 위사가 서로 교차되면서 재직된다. 문짓기는 문양을 조작하는 직기로 경사를 들어올리는 상부와 직조자가 직조하는 하부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금사로 직조된 금직물이다. 280여 년 전 왕실 복식의 꽃이라 불렀던 금사. 그 아름다움이 현대에 다시 태어났다. 금을 이용해서 복식의 금실뿐 아니라 금박을 사용하기도 했다. 금박이라는 것은 옷에다가 직접 금박을 올려가지고 무늬를 표현하는 것이고, 금사라는 것은 종이에다가 금박을 올려서 가늘게 잘라서 그거를 넣어서 무늬 직물을 재직하는 거라 직금이랑 금박은 많이 나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금박은 왕이나 왕비의 고름이나 단령의 하단 등 보호나 흉배를 제외한 문양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 주로 사용됐다. 금박을 입히는 과정도 금사의 제작만큼이나 오래 걸렸다. 금박을 입히는 데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문양 틀 본에 풀칠을 하는데 금박 장식은 풀칠이 가장 중요하다. 풀칠을 제대로 해야 옷에 금박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 풀칠한 위에 금박을 입히는데 풀칠한 문양대로 정교하게 금박을 잘라내준다. 이 작업 또한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본의 모양과 옷에 새겨진 금박의 형태가 거의 일치해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하고 가치가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금박 장식의 옷은 왕의 특권이자 왕비의 아름다움과 권위 그리고 귀족들의 상징이었다. 금박을 옷에 입히는 일은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 기계로 대신 할 수도 없고 수십 년을 금박을 다룬 장인이어야 세밀하고 정교하게 금박 작업이 가능하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풀칠 위에 금박을 올려 문양을 만들어내는 일은 단순히 문양을 찍어내는 일이 아니다. 금의 특성을 이해하고 옷감에서 금박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해 장인은 세심하게 단단하게 금박을 붙인다. 그리고 자연의 힘도 빌린다. 바람을 잘 이용을 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빨리 굳을 때는 얼른 금을 놔서 얼른 덮어줘야만 그게 덜 굳는다고요. 공기에 접촉이 안 되니까. 금박과 금사는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 완성된다. 정교함과 입체감 그리고 화려함까지 금사와 금박은 과학과 장인 손길의 합작품이다. 이것은 금사를 직접 손으로 수놓은 원복. 이것은 프린트로 제작된 금사로 인쇄한 금사다. 보나 흉배 같은 거는 옛날엔 다 손으로 했죠. 일반 사람들은 미싱이나 컴퓨터로 하면은 정말 잘라질 것 같은데, 근데 실은 그 손으로 자수 넣는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손으로 넣는 게 더 두껍고 더 이뻐요. 그리고 튼튼하고. 근데 손으로 직접 하는 건 같은 바늘 들어갔던 구멍에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매를 하죠.
지난 11월 일산에서 복원된 금직물 전시회가 열렸다. 단절되었던 금사와 금직물 전시는 학계와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조선시대 화려한 직물 기술과 금을 다루는 금속과학이 재조명받은 것이다. 금사와 금직물은 현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현대의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통에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제작했던 재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 그것을 따라서 복원을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재료 복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현대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현대적인 과학적인 기술과 접목을 시키는 것으로 또한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왕실 복식 옷을 재현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곳이 있다. 재봉틀 대신 선조들의 바느질 방법 그대로 궁궐 복식을 만드는 김기상 교수. 그는 대표적인 궁궐 복식인 단령을 제작 중이다. 단령은 궁궐 남자 복식에 왕과 문무백관들 모두가 입었던 옷의 형태로 앞이 둥근 옷을 단령이라 한다. 단령에는 바느질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한다. 단순한 직선 꿰매기부터. 단령의 둥근 기세는 금세 해지지 않기 위해서 바대를 다는데 바대를 달 때는 꺽쇠 모양으로 바느질을 한다. 이것은 재봉틀로 할 수 없는 손바느질만 가능한 기술이다. 옷을 재현 같은 거 한번 보면서 정말 과학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손으로 하더라도 이제 옛날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시대에는 과학적인 거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서양 복식은 옷을 딱 몸에 밀착되게 해 입지만 우리는 풍성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풍성하게 하지만 이제 나중에 곡선을 또 넣거든요. 바느질할 때. 그럼 그거 보면은 그게 서양 복식보다 그 부분은 저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바느질의 과학이 가장 많이 돋보이는 옷이 바로 궁궐 여인들의 복식이었다. 남성의 옷보다 화려한 문양이 많으며 옷의 형태도 여러 가지다. 저고리 치마를 하는 기본 형태에 적삼, 원삼, 적의 등 화려하고 겹겹이 입는 옷의 형태가 바느질 기술의 결정체라 불렸다. 조선 비운의 옹주 덕혜옹주의 당이다. 덕혜옹주는 고종이 소주방 나인에게서 얻은 딸로 침전에서 키우며 덕수궁 안에 유치원까지 만들 정도로 고종의 사랑을 받았다. 이 옷은 덕혜옹주의 옷으로 궁생활 당시 입었다. 당이와 슬한 치마, 돌띠 저고리, 풍차 바지 등 도쿄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2015년 양국의 합의로 영구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제발 아름답고 그 당시의 모든 기술과 그 시대 문화상을 담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궁궐 여성 서열의 최고는 중전이다. 왕의 아내이자 궁모인 중전. 당연히 복식은 궁궐 여인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중전의 복식 중 가장 화려했던 옷은 중전, 세자빈, 세손빈만 입을 수 있었던 저기가 꼽힌다. 저기는 원앙이 그려진 대례복으로 아청색을 띠고 있다. 그리고 왕과 같이 용무늬 원보를 붙였다. 왕실에서 그 적통을 입는 여인들. 그럼 적통을 입는 여인은 왕비, 세자빈, 세손빈. 이 되겠죠. 그분들이 대례복으로 입는 옷을 적의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적의는 세자빈의 적의입니다. 세자빈의 적의는 아청색으로 되어 있고요. 왕비 적의는 대홍색. 세손빈도 역시 아청색이에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그런 그 의복의 색으로 그 위계를 구분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을 계기로 조선 국왕을 황제로 격상하고자 하였다. 신분이 왕에서 황제로 승격되면서 왕을 전하 대신 폐하라 불렀으며 복식 제도 또한 변했다. 대홍색 곤룡포 대신 황금색 곤룡포를 입었다.
9장복 대신 12장복을 입었다. 궁궐한 여성의 복식이도 황후의 복식으로 변화해 저기의 문단이 9단에서 12단으로 늘었다. 그리고 중국 황실 옷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것으로 변형, 꿩이나 이무기 등을 황후의 옷에 사용했다. 그리고 청색을 사용함으로써 황후의 위엄을 나타냈다. 청색의 저기는 문양 자체가 12구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꽁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자체가 12등분이 되어 있는 옷이 바로 황후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청적이죠. 저기는 거의 궁궐한 혼례 때 입는 옷이다. 혼례는 궁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그래서 대례복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다. 저기를 입을 때는 대수머리를 착용했다. 대수머리는 가채의 한 형태로 중전만이 할 수 있는 머리 형태였다. 대수머리는 위보단 아래가 더 넓은 삼각형의 형태다. 떨반자, 비녀, 화관 등으로 화려한 장식을 하였고 늘어진 머리의 양끝은 비녀를 꽂아 팽팽하게 하였다. 저기를 입을 때는 중전도 왕과 같이 패옥, 패슬, 후수를 착용했다. 중전의 내명부의 희빈과 후궁들은 저기 대신 원삼을 입었다. 원삼은 조선시대 궁중 내외명부의 대례복으로 소매가 넓고 원보 대신 흉배를 붙였다. 흉배에는 용무늬를 제외한 봉황이나 왕실 상징 문양을 수놓았다. 왕비가 저기를 입을 때 그에 따르는 그 내명부들, 뭐 우리가 흔히 후궁이라고 얘기하죠. 그 후궁들은 원삼을 입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삼이라고 하는 옷도 이렇게 아주 큰 옷으로 대례에 입을 때는 왕비가 저기를 갖출 때 이렇게 머리를 대수를 하고 뭐 패옥, 패수, 후수 이런 여러 가지 부속품을 갖추는 것처럼 원삼도 그렇게 모든 부속품을 갖추어서 명복으로서 입게 됩니다. 궁궐에서는 저기를 입을 행사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원삼이 제례나 행사 등 예를 갖추어야 할 때는 중전도 원삼을 입었다. 그럼 중전의 원삼은 궁궐의 여인들 것과 비슷했을까? 아니면 신분마다 특징이 달랐을까? 원삼은 색깔로 신분을 구분했다. 왕비는 홍색, 대홍색, 빈이나 후궁은 자적색이나 녹색을 입었다. 원삼의 색깔로 신분을 구분했던 궁궐. 궁궐 여인들의 평상복은 어떻게 달랐을까? 궁궐 여인의 옷은 기본적으로 저고리, 치마, 당이가 기본 옷이다. 이 형태는 내명부, 외명부 할 것 없이 동일했다. 왕실의 그런 다양한 위기의 사람들이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보통 그 궁녀들은 남치마를 입어서 남치마 자체가 궁녀를 상징하는 그런 색상이 되기도 했고 자적색 치마는 지금 이렇게 저귀를 입을 수 있는 신분의 결국 얘기는 뭐 왕비나 세자빈 대비와 같이 그런 신분의 사람만 자적색 치마를 입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궁궐 여인의 복식은 큰 변화가 없다. 유교 사상으로 여성의 행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귀, 원삼, 치마, 저고리 형태를 유지하며 전통을 지켜왔다. 궁궐 여성 복식을 통해서 조선 궁궐사 궁중 복식을 연구하는 건 궁궐 여성들이 전통을 단절 없이 이어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인들이 더 잘 지켜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지금도 뭐 혼인을 한다 그러면 신랑 아버지는 전부 양복 입었는데 신부 어머니는 한복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떤 그 전통을 유지하는 힘이 더 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궁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여성들은 관모 대신 가채를 착용했다. 가채는 유교주의가 팽배해서 장신구를 억제했을 때 여성들의 권위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가채는 조선시대 시대 흐름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변해왔다. 전통 가채를 연구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는 손미경 원장과 조선시대 가채를 재현해보기로 했다. 어유미, 조선시대 예장할 때 얹은 커다란 머리다. 또야 머리라고도 한다. 어유미라면 이렇게 두른 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극에 보면 거의 다 그런 머리 나오기도 하죠. 조선 후기 학자 그 이규경의 오조 연문장전 선구를 보면 어유미를 어인머리, 어연머리, 또 어인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두른 머리란 뜻이에요. 어유미는 조선 궁궐을 벗어나 궐 밖에서도 크게 유행했다. 궁 출입이 가능했던 궁녀나 기생에 의해서 전파됐다. 일반 백성들은 혼례를 할 때 왕실 복식을 착용할 수 있었다. 원삼과 초록 당이 붉은 치마, 화관이나 비녀, 그리고 어유미 머리까지 이렇게 왕실 복식은 서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영조의 가채 금지령 이후 첩지 머리는 궁중의 새로운 머리 형태가 되었다. 첩지는 조선시대 왕비를 비롯한 내외 명부가 쪽머리에 가르마에 얹어 치장하던 특수한 수식품이다. 첩지는 가채 금지령 이후 궁궐에서 큰 역할을 한다. 첩지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비 그다음에 뭐 이럴 경우에는 그 첩지를 용이라든가 봉황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 아래 계층에서는 뭐 개구리 첩지를 한다든가 그래서 첩지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높구나 아니면 나랑 비슷하구나 그런 구분을 하게 했습니다. 관모를 대신했던 궁중 여인들의 가채.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장신구를 대신했던 건 가채였다. 그리고 단순 장식 기능이 아닌 궁궐 여인의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다. 조선시대의 어떤 이런 여유적인 이런 가채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신분 상승이기도 하고 어떤 그 지위나 권력을 표현했겠죠. 왕은 귀족들에게 입었던 옷을 하사했다. 이것은 가문의 영향력과 직결된 문제였다. 왕의 옷을 하사받음으로써 관료들은 금사나 금박 등 화려한 조선의 최첨단 옷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하사된 옷이 궁 밖으로 나가면서 조선 패션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진보하고 세련된 복식, 그것은 궁중 복식이었다. 궁궐에서 왕이 입는 옷, 궁궐에서 왕이 하는 행동 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는 다 그 조선이 지향했던 유교의 가치, 유교 이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궁궐, 조선시대 궁궐은 유교 정치 내지 유교 문화의 압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궁에서 가장 핫한 그리고 제일 멋진 것들이 같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있겠어요? 그 사람이 보면서 자랑하면서 옆에서 보고 어머 나 저거 흉내 낼래? 마치 나라님이 입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기술들이 또다시 보급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궁궐 복식은 조선의 왕실을, 조선의 신분 사회를, 조선의 정치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뚜렷하게 신분을 구분시키는 왕실 복식, 금사를 사용하고 금박을 붙였던 아름다움은 현대 과학 기술에도 놀라움을 던져주는 전통 과학이 숨겨져 있었다. 궁궐 복식에서 조선 패션의 유행 흐름을 읽고 현대 복식의 전통미를 가미하는 과학적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